질문과 토론의 과학. 조금 전에 랭렌즈는 아벨상을 올해 아벨상 수상자 이름이다라는 건 알았고요.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뭐 들었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일반인들은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왜 이 랭렌즈가 한 일을 갖다가 그 사람 제안한 일을 갖다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지.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랭렌즈의 문제 또는 뭐 랭렌즈의 추측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건 더 큰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어로 옮기기는 굉장히 애매한데 굳이 제가 시도해보자면 원대한 계획 정도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 TV 편성표도 TV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TV에서 뭐가 나오나 그런 뜻보다는 훨씬 더 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랭렌즈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안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뭐 한두 가지 문제를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넓은 차원의 수학을 보여주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 안에 문제들이 어떻게 있어서 그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다 이런 접근 방법을 꼭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또 정확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갈 그런 길을 그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보여준다는 점에서 랭렌즈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프로그램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부프로그램들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단계 단계를 거쳐나가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랭렌즈 프로그램은 이 여러 단계, 여러 층의 문제들의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연에도 들으셨겠지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이 우리가 300년 이상을 괴롭혀왔던 문제는 그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프로그램의 규모가 큰지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프로그램이라는 게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지 공통의 목표가 있고 그거를 향한 순서와 절차의 모임 지난 강의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거가 아니라 일관되어진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할 것 같군요. 수학계 혹시 이 랭렌즈 프로그램 말고 다른 종류의 이런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뭐 기하학에서 Thurston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건 뭐 Thurston은 이제 수학자 이름이고요. 그분도 뭐 필즈상 수상자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기하학의 3차원 형태들에 대한 그 분류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대수기하학에서 또 다른 종류의 대수 방정식의 해집합을 분류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일본 수학자 모리라는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따서 모리 프로그램 또는 뭐 미니멀 모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이 또 있습니다. 좀 과거의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에를랑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이라는 이제 수학적 대수적인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기하학을 분류하자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한 거의 100년 정도 지속됐던 프로그램이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기하학을 층으로 나누고 기하학을 서로 이제 분류하고 이제 변환군이라고 부르는 그런 입장에서 기하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전에는 이제 힐베르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논리학 혹은 이제 수학의 기초를 어떻게 공리를 이용해서 모순이 없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건설할 수 있겠느냐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었죠. 이것에 이제 결정타를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나오면서 그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 혹시 예전으로 시계를 되돌려서 우리가 가장 오래된 학문 이제 기하학이니까 기하학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뭐 기하학의 3대 난제 작도 불능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미해결로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동안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17세기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근대의 데카르트나 여러 해석
기하를 도입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하학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좌표나 함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시도가 뭐 굳이 정형화되어지진 않았지만 혹시 프로그램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요. 이제 그 제가 아는 한에서는 데카르트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거나 어떤 나아갈 단계를 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보다는 어떤 뭐랄까요, 뭐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혁신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랭렌즈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일 수 있는 것은 이미 분명한 목표와 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순차적 방법이 함께 제시되어졌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군요. 예, 프로그램 이제 랭렌즈 프로그램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함수에 해를 갖다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함수의 특징, 뭐 고용함수 이런 것들의 특징, 뭐 점수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그것들 한꺼번에 통합시키는 이론이라는 건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선생님 관심 있는 거는 그중에서 어떤 형태의 접근을 갖다가 관심 있어 하시는지, 선생님 관점에서 보는 랭렌즈 프로그램이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은. 저는 정수론을 스스로는 이제 정수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수론 문제들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오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테면 아까 그 문제들 중에 저에게 가장 관심 있는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제 방정식의 해를 찾는 문제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 랭렌즈 프로그램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아주 많고 아까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랭렌즈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방정식의 유전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그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 보시는 랭렌즈 프로그램 어떤 모습인가요? 일단 제가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랭렌즈 프로그램에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랭렌즈 프로그램은 하나의 좀 철학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론이면서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쌍대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A라는 대상과 B라는 두 개의 대상이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관련이 없는데 A에서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B에서의 어떤 성질과 서로 대응이 된다는 관계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에서 쉽게 풀리지 않았던 것은 B로 가져갑니다. 그럼 B에서는 근데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져오면 A가 풀리는 거죠.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타원곡선의 문제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바꾸고 이것을 보형 형식으로 옮겨가고 그쪽에서 푼 다음에 다시 가져와서 이제 문제를 푼 것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쌍대성의 입장에서도 랭렌즈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랭렌즈 프로그램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어려우셨다 그러면 좀 다른 각도에서 랭렌즈 프로그램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훈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쌍대성의 관점에서 군과 랭렌즈 프로그램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3분 수학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3분 수학 군과 랭렌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랭렌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는 주로 이 앞쪽 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군이라는 것을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할 건데요. 수학적으로 군이 뭐다 이렇게 뭐 정의를 공리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다 재미없어 하실 것 같으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죠. 지금 여기 보면은 다섯 칸짜리 제가 회전판을 그려놨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제목부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요. 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대칭을 담는 수학의 언어입니다. 대칭성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이 회전판을 보시면은 대칭성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대칭성이 있습니까?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걸 다섯 개 복사해놓고 지금 대칭이라고 제가 우기고 있는데요. 이 다섯 개는 같은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이 회전판을
한 칸 회전한 거고요. 이건 두 칸 회전한 거, 세 칸 회전한 거, 네 칸 회전한 거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회전을 해도 원래 것과 똑같죠. 그러면 이것은 이 회전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회전이라는 것을 잘 보시면은 네 칸 회전한 거하고 아홉 칸 회전한 거 똑같죠. 아니면 뒤로 한 칸 회전한 거 같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신석우 교수님의 강연에서 들었겠지만 그게 결국 5로 나눈 나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5로 나눈 나머지가 같으면 같은 회전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5로 나눈 나머지가 이루는 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칭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수학에서 이 대칭성은 이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칭이 지금 방금 봤지만 이 도형의 기하학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운 거 있죠. 선대칭, 면대칭, 점대칭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대칭이라는 게 당연히 기하학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뭐 패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실 것 중에는 물리학이 대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보존법칙 이런 거 많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학자인 에미 네터가 발표한 정리에 따르면은 보존법칙이 있다는 것과 그 보존법칙 설명하는 그 방정식이 보통 이제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걸로 주어지는데요. 그 사이에서 대칭성이 있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너지 보존법칙이 있다는 것은 모종의 대칭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물리학에서 이제 대칭의 얘기를 하고요. 조금 뒤에 이제 물리학에서 대칭성을 이용하는 다른 예들을 제가 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에서도 뭐 결정체, 결정 같은 게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물분자, 분자들의 결합이 어떤 대칭성을 띠느냐에 따라서 그게 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대칭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저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라는 이 식에도 대칭성이 있거든요. 오늘 저 들었던 강연이 어떤 의미에서는 방정식에 있는 대칭성을 찾아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 겉핥기지만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제가 갑자기 수학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장 진지한 수학을 합니다. 페르마의 작은 정리라고 부르는 정리를 소개를 할 건데요. 이걸 대칭성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페르마의 작은 정리는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저 정리입니다. P라는 게 소수일 때 A의 P제곱 마이너스 A는 P의 배수. 조금 전에 강연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A의 P제곱을 P로 나누는 나머지는 A를 P로 나누는 나머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의 개념으로 역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2의 5제곱 빼기 2는 2의 5제곱은 2를 5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32인가요? 거기서 2를 빼면 30인데 그게 바로 5의 배수라는 겁니다. 5가 소수일 때는 저런 성질이 성립하지만 소수가 아니면 그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의 4제곱에서 2를 빼면 16에서 14인데 그건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소수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고 소수이면 성립하는 거예요. 이 페르마의 작은 정리는 작지만 큰 정리입니다. 이 작은 정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큰 정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페르마의 큰 정리. 페르마의 큰 정리, 페르마의 대정리라고 부르는 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 정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소정리라고 부를 뿐이지 절대로 작은 정리가 아닙니다. 아주 응용도 많고요. 암호학에도 응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그런 정리입니다. 제가 오늘 저 정리를 대칭성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식으로 보면 대칭성이 보이십니까? A의 P제곱 빼기 A가 P의 배수라는 게 대칭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의 5제곱 마이너스 2가 5의 배수라는 거 물론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소수에 대해서 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2의 17제곱 빼기 2가 17의 배수인가? 계산해야 됩니다. 2의 뭐 41제곱 빼기 2가 41의 배수인가? 계산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이제 그걸 제가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5개짜리 회전판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 회전판이 5칸이 있는데요. 그 각 칸을 두 개의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지금 편의상 주황하고 초록이라고 했는데요. 그 칠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지 아시겠죠? 몇 가지입니까? 각 칸마다 두 가지 방법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전부 2를 5번 곱한 32가지가 있어요. 벌써 뭔가
저 회전판을 이용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다 칠해봤습니다.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다 칠해봤어요. 중복되거나 빠진 게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회전판을 우리가 회전하는 걸 했었잖아요. 거기에 그 회전된 걸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32개의 그 그림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회전판을 회전을 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회전한 거. 그래서 회전해서 같아지는 회전판들을 전부 다 제가 이제 무리를 지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두 개, 단색인 거, 두 개를 제외하면 32개 중에서 두 개를 제외한 30개가 남죠. 이 30개가 다섯 개 단위로 전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의 배수라는 겁니다. 이것은 5가 아니라 어떤 숫자를 가져와도 되고 저기 2색이 아니라 3색으로 해도 되고 4색으로 해도 되고 어떤 숫자를 가져와도 다 됩니다.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그 회전 대칭성만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페르마의 작은 정리예요. 그래서 근의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정수론의 정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군을 이용해서 하는 군과 관련된 두 가지 개념을 그냥 소개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군의 작용이라는 개념하고 군의 표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 모든 것은 함수다. 이 강연의 제목은 모든 것의 수단데 모든 것은 함수다입니다. 수보다 함수가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함수다. 수도 함수입니다. 아까 보시면 5로 나는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은 1이라는 수가 있었잖아요. 나머지였는데 그걸 아까 한 칸 회전한 것 다시 5분의 1바퀴 회전한 걸로 함수예요.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작용하는 거고 변환하는 거죠. 그런 게 다 함수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함수로 이해하겠다는 게 군이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수학 전문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표현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표현은 조금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은 행렬이다.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행렬이라는 것은 특별한 종류의 함수예요. 뭐 전문 용어로는 선형사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함수인데요. 그래서 그 행렬과 벡터 이론, 선형대수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학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군을 대칭성을 연구하겠다는 게 바로 행렬 이론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이라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벡터를 알아야 됩니다. 벡터 이론을 이용할 거니까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기하학을 뺀다고 그랬는데 기하학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벡터도 빠집니다. 벡터가 빠지면은 이제 제가 할 게 없어져요. 표현할 게 없어집니다. 우리는 벡터 공간 위에 딱 표현을 하고 싶은데 벡터가 사는 세상에 딱 표현을 하고 싶은데 벡터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못하게 됐습니다. 수학에 의해 표현할 자유를 주십시오. 자,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95년에 앤드류 와일스의 논문은 물론 가장 유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논문이고 그 제목은 바로 아까 엘립티커 타운 곡선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제목의 그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또 아마추어 수학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 중에서도 저 논문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좀 실망스럽게도 이 논문을 보시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일반 수학자들은. 제일 첫 번째 정리가 바로 저겁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정리가 6개가 저 인트로덕션에 6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다섯 번째가 바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그것보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첫 번째가 이거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은 거의 알기가 힘든 말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연속인 표현이 존재한다. 표현이 존재하면은 수학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엘립스 커브가 모듈라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수학에서 얘기고요. 표현이 물리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 잠깐 역시 언급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 프랭켈의 내가 사랑한 수학에 보면 이 얘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69년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가 머리 겔만인데요. 머리 겔만이 SU-3이라고 부르는 군이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은 군이지만 여기서 소개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니까 생략하고요. 이 군을 이용해서 강입자라는 것을 분류를 시도를 했어요. 그 와중에서 SU-3이라는 것의 표현을 3차원 표현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걸로부터 대담한 추측을 해요. 3차원 표현이면은 뭔가 세 개가 있죠. 뭔가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의 기저라고 부르는 건데 그 기저에 해당하는 물리학적인 소립자가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립자를 쿼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쿼크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쿼크의 존재를 예견했고 이것을 이 공로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표현론에 관해서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가장 현재에서 극대화시킨 게 바로 물리학의 표준 모형입니다. 지금 대통일 이론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표준 모형은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군입니다. 거기에 U1이라고 SU2, SU3이라고 부르는 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들을 이용해서 이것의 표현을 생각하고 그 표현을 생각하면 그 표현이 어떤 소립자에 대응한다거나 소립자의 어떤 성질, 그것의 뭐 스핀이 어떻게 된다든지 뭐 그것의 컬러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표준 모형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물리학자들은 대통일 이론을 넘어서서 모든 것의 이론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 딱 하나를 더해야 되죠. 중력을 더해야 됩니다. 중력을 더하려면 무슨 군을 더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더해야 될 군이 과연 어떤 군이냐. 몇 가지 지금 그 안들이 제시는 되고 있지만 아직 입증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이론적인 그런 제시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이제 이 랭렌즈 프로그램하고 군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이 보고서를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3년에 백악관에서 수학자들한테 도대체 수학자들은 뭘 하며 수학은 왜 중요한지 알려달라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학계에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이론 수학에서의 진보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진보에서 이제 뭐 전부 다 지금 수십 페이지짜리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일 앞부분에 나온 부분 얘기 몇 개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군의 대칭이 에를랑겐 프로그램에서 한 세기 동안의 발전을 이끌었다. 에를랑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군을 이용해서 기하학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하학을 분류하고 그 군의 변환군의 입장에서 기하학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미 한 세기 동안 이론 수학, 순수 수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 바로 에를랑겐 프로그램의 후계자가 바로 랭렌즈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랭렌즈 프로그램은 역시 이제 군의 표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리군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는데 리군은 미분 방정식의 대칭성에서 나오는 그런 군입니다. 그렇게 원래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른 의미로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기하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군의 표현을 이용해서 정수론을 연구하겠다는 게 랭렌즈 프로그램이라고 저 보고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83년이니까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고 랭렌즈 프로그램이 저 때보다도 훨씬 더 넓은 프로그램이 됐으니까 이건 그 당시에 식견으로 썼다는 것은 좀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랭렌즈의 추측들을 해결하면 표현론, 정수론, 대수기학 이 분야들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보고서에서 한 얘기고 보고서의 결론 비슷한 그런 얘기가 바로 이미 인상적인 진보가 이루어졌고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도 역시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향해서 나아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역시 랭렌즈 프로그램이라는 게 대통일 이론이라고 불리듯이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수론적 접근도 가능하고 군과 표현이라는 걸로도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걸 연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현대 수학을 다 이해해야지만 랭렌즈 프로그램을 전공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뭐 아니고요. 예, 물론 이제 몇 가지를 잘 알면은 되는데
뭐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한 가지를 잘하는 게 확실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정수론을 잘 알면서 랑렌즈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뭐 군의 표현론을 잘 이해함으로써 랑렌즈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같이 함으로써 서로의 전문 지식을 이렇게 같이 합함으로써 새로운 또 진보를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융합 그다음에 공동 연구라는 게 역시 수학을 발전시키는 큰 힘이 아닌가 싶네요. 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이 랭렌즈 프로그램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혹은 반대로 이 랭렌즈 프로그램이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프로그램처럼 실패할 가능성, 뭐 미래에 대해서 두 분 랭렌즈 프로그램의 미래 기대하는 바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이게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50년을 견뎌왔는데 지금까지 거짓으로 판명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많은 수학자들이 그걸 믿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사실로 증명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나아갈 길은 많지만 그게 만약에 다 되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수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정수론에서는 방정식의 정수회랑 유리수회를 구하는 거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유전자가 담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은 그 원래 방정식을 푸는 건 아니고 방정식을 뭐 어떤 5로 나눈 나머지 7로 나눈 나머지 11로 나눈 나머지 이런 것들의 해의 개수를 알려주는 건데요. 그걸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싶었던 정수회 유리수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게 타원 곡선일 경우에는 그게 100만 불짜리 상금이 걸린 벌친 스위너튼 다이어의 추측이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지만요. 그리고 일반적인 방정식에 대해서는 아주 거창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수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추측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길은 멀지만 랑렌즈 프로그램을 알면은 우리가 굉장히 단단한 기반에 서서 그리고 새로운 수학의 길들이 이제 더 넓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수학의 끝이 아니라 어떤 또 다시 더 나아간 새로운 수학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대되고 흥분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랭렌즈 프로그램이 거짓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틀렸더라도 무슨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힐베르트 프로그램이 어쨌든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지만은 타격을 입었지만 수학은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그 뒤로. 그래서 그 타격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혹은 알려주는 한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 한계를 안게 인간의 승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느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랭렌즈 프로그램은 아마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틀리더라도 그것은 역시 인류가 이제 그러면 다른 광대한 추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뭐 오히려 또 좋은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프로그램이니까 틀렸다. 문제는 난제는 참 거짓에서 거짓 이렇게 나면은 근데 추측을 잘못한 거니까 틀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틀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왜 최초에 추측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뭐 사실 추측의 경우에도 수학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 지금까지 뭐 틀린 추측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들이 뭐 나름대로 형태로 발전을 이끌어온 거는 이제 우리가 틀린 추측을 올바르게 고쳐가는 과정에서 또 많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정경훈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수학계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 모든 것들은 다 되어져 있고 우리가 잘 빨리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수학 강연들을 보면 특히 순수 수학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의 세계에서 벗어난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특히 랭렌즈 프로그램 같이 이런 거대한 프로그램을 보면 단순히 난제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서 커다란 질문의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종류의 시도를 갖다가 해보시고 도전해보시는 거가 의미 있는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